우리나라 어디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참나무. 참나무는 살아서나 죽어서나 다양한 생명들과 공생을 하고 있습니다. 참나무 뿌리 주변에 갖가지 버섯들이 저마다의 화려한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버섯을 주식으로 살아가는 생명체가 있습니다. 버섯과 같은 색채를 지니고 있는 것은 천적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함이 아닐까요? 꼬마 먹물버섯이 군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꼬마 먹물버섯에도 어김없이 새 생명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나무 수액을 좋아하는 사슴벌레. 사슴벌레가 먹이를 찾아 나섰습니다. 참나무에서 나오는 수액은 많은 생명들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벌들의 제왕 장수말벌. 장수말벌이 먹이를 공수하고 있습니다. 욕심하는 장수말벌은 더 많은 식량을 확보라도 하는 듯 한 녀석이 입으로 받아 먹이를 나르고 있습니다. 맛있게 먹고 있는 풍뎅이. 장수말벌이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장수말벌의 욕심은 끝이 없나 봅니다. 힘이 약한 풍뎅이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청띠 신선나비가 찾아왔군요. 긴 입으로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모처럼만의 포식을 한 청띠 신선나비는 다가올 위험을 아는지 모르는지 한가로이 여유를 부리고 있습니다. 또 다른 포식자 말벌. 말벌의 일격에 떨어지는 청띠 신선나비. 생명을 주는 참나무. 참나무가 이번엔 개미떼를 불러 모았습니다. 또 다른 생명을 주기 위해.